그냥 그 입구 따라서 앞에 집중. 아, 이곳은 지금 카멜리아 봉백꽃이 조금 유명한데요. 아, 여기가 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이러는데, 아, 관광객들 보세요. 엄청납니다. 지금 아침에 왔지만. 들어가. 꽃이. 봉백꽃이요. 저 봉백꽃입니다. 아. 어, 빨간 동백에다가요. 전부 여는 동, 젖 동백이네, 여기는. 일부, 저, 뭐야, 외도에 개인이 이렇게 만들어 하듯이 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는 또, 여 무덤도 있고 있는데. 여기가 전통 올레길. 여기 전통 올레길. 올레길은 큰 길에서 칩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거친 바람으로부터 칩을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았고, 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에 돌담으로 좁은 골목을 만듭니다. 제주대의 유명한 세계는 원래 돌, 바람, 여자, 아, 그렇잖아요. 보세요. 동백꽃이 지금. 한참, 이거는, 화이트, 그리고 이 백동백꽃. 아. 동백 사랑해. 좋습니다. 사랑은 다 좋은 겁니다. 동백에 사랑해. 이걸 찍어요. 죽었네. 그거 찍어 내 보내주려고. 그래, 야, 야, 찍으면 되지, 이거 야, 카메라 가지고. 자. 자. 야, 멋지다. 어, 이게 사진사. 자, 또, 사진사. 나중에 호텔에서 보내줄게. 지금 막바로 보내면 가거든. 스마트폰가 찍은 것보다도 이래 찍는 게 낫습니다.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 종합을 해가지고 배경음악 내가 보내줄게. 아, 예. 그러면 영원히 남잖아. 예. 그래, 그래 카톡을 보내면 그걸 갖다 다운 다운 받아가지고. 요 사람 찍을까 형하고 나하고. 이거는 들어가지 마셔야 해놨는데. 요, 요, 그러면 저, 저 안을 좀 더 들어가요. 더. 나는 뒤에 갈 데 없으니까 좀 더. 하나, 둘. 오케이. 어디 간다? 빠지 마. 찍으라고. 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 동백꽃이 참, 얘는 참 독특합니다. 이런. 잎을 담으러 지금 잎 안 담으면 찍을 거 뭐야, 너. 아이고. 그래, 자, 그게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럽잖아. 순수하잖아. 폼 제가 보면. 꽃 좋네. 오빠가 우리한테 뜯자. 어? 요, 딱, 배경이요. 야, 사진 좀 찍어줄까? 요, 한번 찍어봐. 야, 일로 와. 거기서 안에 쏙 들어갔어. 저쪽으로. 아니, 빈열로. 빈열로. 마스크 벗고. 네.
아, 이거 다 이거. 그렇지. 여기 찍고 나면 어디가 하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 둘. 응? 한방 쉬어야 좋다. 쉬어라. 아프다. 여기 혹시 꽃도가 있겠네요. 아태지역 동백숲입니다. 여기가 아태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동백숲에는 일본에서부터 중국 남부, 베트남에 걸쳐 자생하는 자포니카와 사상카, 품종 및 부품종의 계량 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토종 동백보다 착률이 높아 300년 전부터 식용으로 이용되어온 베트남 및 중국, 베트남 국경 지역의 식용 동백나무 따유, 그리고 꽃잎이 크고 10월부터 3월까지 개화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 미국 품종의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태지역 동백숲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 카메라 요 지금 이제 이정표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동백에 보면은 저는 이게 다양하게 빨간 것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동백이. 예. 요거 딱 앉아봐요. 아, 안 소리. 여기는 뭐야? 응? 아들 노는데 토끼가. 아, 여기는 하도 많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지고 관광지 바닥이 깐질깐질합니다. 이 상당히 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맞이하여 그래도 이게 조금 풀리고 이러니까 정말 여기를 그러네요. 보통 그 우리 국민들 오면 참 여가가 조금 그 시간이 되고 이러면 조금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독 코로나 일부 해제되다 보니까 지금 나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네요. 그래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보기가 달린 모습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보통 우리가 마스크 쓸 때는 병원에 감기 들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때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고 이동하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참 심리는 묘하죠. 그게 생활 습관화되기 그합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까치가 짙고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보니까 뭐 편백나무 같은데 조금 그 응성하게 이렇게 보여지만 그래도 그렇네요. 길로짜 길로짜 알랑도 아 또 길로짜 료가 아니고 료가 아니고 로드 로드 길로짜. 야 안에 좀 또 동백이 종류가 좀 다양해가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천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남천초등학교 예 도리에 있는 거 1년 학교를 이렇게
여기는 가는 길이네. 아, 여기는 식물원입니다. 안에 보면은 독특하게 조금 나름대로 많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네요.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가 바나나. 바나나 같은 열대 식물인데 주로 베트남 가면 이 바나나가 엄청실이 그 산에 열어서 우리 국내 과수원 하듯이 많이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화. 국화는 가을에 꽃이라 그러죠. 여기가 보니까 여기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이고 여기도 파인애플인데 이것도 열대과일.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귤 같은데 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단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단에 들어가실 분들 있으려나? 이거는 사람이 걸어오네. 참 내 걸어. 자, 여기 쪽에는 저쪽에는 보면 동백꽃이 지금 있고요. 자, 보십시오. 국화와 이렇게 심어놨네. 아, 이렇게 많은 가지수의 동백꽃은 처음 봅니다. 제가 뭐 여수의 오동도 그 섬에 가도 이 동백꽃이 있는데 여기에 동백꽃은 보니까 저 주로 덮동백꽃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이거는 조금 독특하게 말하자면 칵테일한 그런 동백꽃 세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끝에 보면 서양란 만 종류고 이거는 무슨 꽃인가 보겠습니다. 아, 포인세티나. 아, 포인세티라는 이게 꽃도 아니고 이 꽃잎이 또 꽃같이 이렇게 새파랗게 빨갛고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는 만 종류. 그런데 저 꽃실 안에 꽃이 그래도 다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렇네요. 꽃실에 보면 제가 저 제주도 서귀포 쪽 가면 거기도 보면은 꽃실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그 종류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뭐 여기는 감귤인가 어째 보니까 그리프 같기도 하고 요거에는 동백. 이건 뭐 토란 같은데 토란이 뭔지 모르겠네. 토란 같이 보이죠? 토란이 아니고 열대의 식물 같습니다. 요게가 바나나. 열대 자생하는 바나나. 바나나입니다. 자, 이제는 아, 여기 식물원에서 보고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아, 코로나. 뭐 마스크를 쓰시고 위드 코로나 많이들 오십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국화. 아, 여기가 식물원. 해피 홀리데이. 해피. 저희 갔다 오면서 아, 밖에 같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제주도에는 원래 유명하잖아요. 바람, 여자, 돌. 그 3대가 유명한 게 제주도의 명물입니다. 좋은 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하기 천년을 낳다 붉은 동백 천년 꽃을 피우리. 좋은 글입니다. 자, 이쪽으로 저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순년지. 이것도 뭐 동백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온 자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로 나가야겠네요. 여기는 저 화이트 동네 꽃. 그렇습니다.